그리고 고대 역사에서 신농씨 이외에도 강씨와 관련하여 눈여겨봐야 할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. 우리에게 강태공으로 더잘 알려진 강상은 주 문왕과 무왕을 도와 상나라를 멸한 뒤그 공으로 제나라 제후가 된다. 제나라의 시조이며 또한 정치와 병법의 중시조인 강태공은 신농 씨의 후손이다. 중국의 강 씨는 천수, 광동, 산서, 니련, 유이 강씨 등이 있으며 모두 천수 강 씨에서 분파했다. 강태공은 천수 강 씨이다. 중국에서 강 씨는 100대 성씨 안에 들어가는 성씨로 중국 성씨 순위로는 53위이며 현재 중국 대륙에는 600만 명이 살고 있다. 오랜 세월 동안 인구 이동에 의해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강태공이 제나라의 시조가 된 이후 그 후손들이 이곳에 터전을 잡으면서 특히 산동성의 강씨가 많이 살고 있다. 신농씨 이후 강씨에서 많은 성씨가 분화되는데 여, 최, 정, 노, 제를 비롯해서 모두 102개나 된다고 합니다. 특히 노태우,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은 산동성에 있는 강태공 사당에 참배하여 자신의 뿌리가 강씨에서 왔음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. 뿌리를 북돋아주면 그 가지는 번영하고 발달한다는 옛 명구가 있는데요. 뿌리를 밝히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북돋우는 소중한 일이라고 봅니다.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, 한국의 성씨,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.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